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우편상식에 대한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의 가름에서 같이 좀 합쳐서 이제 강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 공부하기도 상당히 좀 빠듯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단원별로 한번 이제 학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북적북적 교재를 통해서 한번 다 하셨을 것으로 보고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 동형 모의고사는요, 이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 나눠지면서 우편상식 20문제 그리고 금융상식 20문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각 20문제씩 해서 이제 5회차분씩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 문제가 이제 200문제가 모두 되었고요. 막판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로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압축적으로 200문제를 우리가 액기스로 볼 건데, 그런데 과연 이제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가가 또 관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200문제에 압축해서 주요 주제들을 다루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뭔가 그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최신 기출 한 2, 3회분 정도 예 그거를 좀 쪼개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우편 금융상식에 이 기출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전 회차에 대응하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서 대응하는 문제. 그러니까 출제되었던 기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출 주제에 대응하는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사라진 개념들은 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섞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선정 자체를 제가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이 베이스에 깔렸다. 그리고 아주 최신 기출은 다시 한번 좀 볼 가치가 있다 싶어서 한 두 개, 세 개 정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쪼개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같이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데 이제 교재가 두꺼워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편상식, 금융상식 나눠주면서 교재가 두툼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거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이것이 우편상식에서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편상식에 관련해서 추가된 부분들은 또 새롭게 문제를 또 제가 만들어서 또 여기 안에다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200문제로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본다까지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주요 주제 중심으로 해서 원샷 원킬 정신으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서 접근한다 이런 개념으로 200문제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북적북적 모의고사 모의고사 전에 그 북적북적 우리 다뤘던 거 그 북적북적의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암기를 잘해두시면 혹여 여기서 이 망에서 빠져나간 아주 뭐 세밀한 주제라든가 변방의 주제 같은 걸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좀 다 잡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정도의 말씀을 좀 전해보면서 이제 개요 말씀을 요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우편상식 1회 문제를 바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오시는 것은 있지 않으셨죠? 네, 미리 풀어서 오셨을 것이라 믿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해설 강의를 덧붙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계약 등기 우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1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자, 이제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수수료로 오른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표로 딱 정리돼 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다섯 가지의 이 부가 서비스 말하면서 착 보니 뭐 우회해서 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그랬는데요. 착 보니 우회해서 반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보면 위에서부터 그 가격도 순차적으로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5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암기를 해뒀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이제 이 부가취급 서비스가 뭔지만 파악하면 그 다음에 답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요. 내용을 보니까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취급 제도다 그랬습니다. 계약 등기 우편물에는 이렇게 이제 부가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회신 우편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회신 우편은 얼마냐 그랬을 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착본이 우회했다. 네 번째. 그죠? 착본이 우회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1,500원 이렇게 찾아집니다. 위에서부터 5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번째 거 1,500원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랑은 좀 다르게 제가 좀 각색한 겁니다. 이 표를 그래서 해설에도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잘 찾아서 그대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우편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법 위반 벌칙에 관련해서는 이 우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문제가 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가 이제 이 우편법의 조항을 끄집어내가지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편법의 뭐 법령들이 있잖아요. 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일부분을 빼다가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럽고 2021년도 기출도 그렇고 2019년 기출도 그렇고 매우 어려웠었던 기억 있으시죠? 예,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게 인기가 올라가면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저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싶은 것까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 싶은 것까지 막 이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밀려 올라오는 것인데 이제 그 일환이 바로 이제 이 법 조문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겠다. 그럴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저 이거 어떻게 우리 보고 이런 액수까지 다 외우고 있으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이번 보면 우편관서 및 서신 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이게 2가 아니고 숫자가 다 3이네요. 그죠?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인 문제려면 뒤에 있는 이 숫자까지 물어볼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걸로 이제 처벌 받냐 안 받냐 정도 물어보면 좀 정상적인 범주예요. 시험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놨습니다. 소인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인데 이것은 이제 정답이 됐습니다. 옳은 것이 됐고요. 우편금지 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1년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고요.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2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것이냐 그것은 글쎄
글쎄 이렇게 물음표가 좀 따라 붙기는 하는데 한번 기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이게 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 이걸 또 내겠어 싶기는 하지만은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 몇 번 회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출문제도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회에 요 내용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놓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우편물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편물의 발송인데요. 자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부가치급 우편물을 운송용기에 담을 때에는 이게 이제 발송이니까 그죠? 우편물 발송이니까 어느 단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우편물을 접수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송 작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뭐 발착 작업, 발송 작업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합니다. 발착 작업에 발송 작업도 있고 도착 작업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이제 배달 하면서 집배하는 작업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자 이제 그 발송 그 중에서도 발송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부가치급 우편물을 운송용기에 아까 이제 읽어봤던 건데 담을 때 이게 이제 부가치급 우편물을 제대로 구분해야 이 부가치급을 이제 빼트려 먹지 않고 제대로 이제 이거를 배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운송용기에 담을 때도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창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럿이 이제 이제 크로스 체킹하면서 좀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 거점에서 운송 용기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죠. 그죠? 운송 과정에서 이 거점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운송 용기를 이제 도착해야 될 지역 에 따라 가지고 서로 운송 용기를 서로 교환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등기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우편물류 시스템으로 등기 우편물 배달증을 생성하고 생성된 배달증과 현품 수량을 확인한 후 발송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발송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달증이라고 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배달증이 아니라 송달증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송달증으로 배달증이라는 표현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답으로 그렇게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일반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 상자에 담되 우편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용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맞는 설명으로 또 읽어내시고요. 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편 사사함 제도가 있습니다. 우편 물량이 많다 그럴 때에는 우편 사사함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편리하게 우편 업무를 좀 하는 거죠. 서로 윈윈 됩니다. 우편 사사함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한꺼번에 그냥 자기가 와서 쓱 찾아가 버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혜택도 좀 부여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체국 입장에서는 이거 일일이 다 집배 배달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용 절감도 좀 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편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사삼 제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 우편물 수령인이 10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그랬지만은 이건 이제 5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10명이 아니라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서함 사용계약 우체국장은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했다 그러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무조건 해지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죠? 효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응하게끔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를 이 사삼 사용 계약을 맺어서 이용하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은 맞는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삼 사용자가 사삼의 사용을 해지하려 할 때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지 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에 우편물 수취 장소 등을 기록해서 계약 우체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일입니다. 10일. 예, 그래서 이제 요 10일 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30일 전까지 미리 받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 안에서 이 사삼이 설치된 우체국 안에서 이 뭐 그 이후에 행정 처리하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30일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10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사삼을 운영하고 있는, 예. 이렇게 바꾸면 되고, 사삼을 운영하고 있는 관세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서 잘못된 건 1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2회 이상. 그러니까 뭐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이걸 제대로 운영 실태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해가지고 2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뭐 민사상에 무슨 문제에 걸렸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주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는데 내가 이 날짜에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어 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입증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증을 우체국이 중간에서 내용 증명이란 형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다 이런 것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않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뭐 보증해 줄 수는 없어요. 각자가 다 그냥 자기 주장을 담는 것 뿐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편관서가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발송이 됐다는 사실까지는 증명이 되지만 이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같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입증하는 거지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해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돼버렸고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의 발송인은 내용 문서의 원본과 그 등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되고 발송인에게 등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본 한 통만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등본 두 통을 제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원본과 등본 두 통이니까 총 세 통 아닙니까? 그래서 원본은 이거는 이제 어디에 가냐면 수취인의 두 손에 안겨줘야 되고 등본 두 통은 이건 이제 우체국하고요. 우체국이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발송인이 한 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발송인이 아니 필요 없어요. 등본 안 갖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때는 등본 한 통만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의 작성은 양면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는 있는데 양면을 했다 그래서 뭐 돈을 절감시켜 주거나 그러진 않고 두 매로 각각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표에서 밑줄 친 국내 우편물의 최대 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표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서신 등 의사 전달물과 통화에 대해서는요. 이제 최대 용적이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해서 60cm가 아니고 90cm입니다. 이런 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답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이제 옳지 않아서 답이 바로 이제 1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인데 이걸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뭐 기계 처리도 좀 해야 되고, 그잖아요. 효율적으로 업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해 놓은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냥 이제 머릿속에다가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밖에는
이거 뭐 해설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것만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자의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국내 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취인이 2명 이상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다면은 그중 한 사람한테 해야지 뭐 그걸 편지를 뭐, 이거 우편물을 반으로 푹 찢어가지고 반반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인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모든 지역의 일반 우편물의 배달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술로 구분을 해서 다음 날 배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한 우편물은 그 건축물이나 구내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체 건물이다 그러면은 그 기업체 건물 에서 뭐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인한테 주고 가기도 하잖아요. 자, 이제 그렇고 사선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을 사서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선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럴 때 사선번호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서함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가 있죠. 이것은 이제 괜히 번거롭게 우체국의 잘못으로 한 번 갔다 왔다 할 거 두 번 갔다 왔다 했다 뭐 이런 경우들 그럴 때에 실비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요게요 1번 보니까 부가치급 여부와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실비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유사하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있잖아요. 이제 뭐 서비스가 약속된 대로 제대로 뭐 이행되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사유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보장해 주는 내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손해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거 아니고서라도 이용자가 실제 우체국에 두 번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실비가 더 들었어요.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가볍게 그런 것까지도 챙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고요. 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30일이 아니고 이거는 반띵 딱 해가지고 이제 15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무기명으로 신고했다.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신속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 무기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무기명으로 했는데 근데 누구한테 실비 보상을 실비 지급을 해주죠? 실비 지급을 누구한테 해주냐 말이에요. 무기명으로 했는데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문서가 됐건 구두가 됐건 이메일이 됐건 어떤 방법이 됐건 전화를 걸었건 자기의 실명을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이제 신고해야 그래야 이제 지금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EMS의 종추적 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했다 그러면 1회 3만 원권의 무료 발송권을 실비 지급한다. 이것은 이제 맞는 내용으로 예, 그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우편이 됐건 간에 일단은 우체국의 잘못으로 뭐 불친절한 응대가 됐건 뭐가 됐건 잘못으로 두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한 번 더 왔다 이렇게 되면은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같은 거를 지급해 주는 걸 원칙으로 또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8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보신 바가 있죠. 그죠? 네, 이 그림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신 바가 있을 텐데요. 요거는 그 빈칸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편물의 일반 취급 처리 과정 중 괄호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 했기 때문에요.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발송인이요 창구에서 이제 접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체통에 투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접수된 우편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체통에 투함을 하면 수집이 된 다음에서야 이제 소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정리 작업이 있는 거죠. 정리 작업 중간에 끼어 있고 정리가 되고 났으면은 이건 이제 체결해서
운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묶어서 운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교환하고 다시 운송하고 교환이 이제 필요하면 그죠? 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계 구분, 수구분 뭐 나눠서 이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뒤에 가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교환을 하고 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구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요. 또 이제 배달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배달을 해주면 수취인이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이 답이 그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우편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 유사하다 그랬지만은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유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신의 일환이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통신과 그 다음에 우편사업의 유사성이 좀 있겠지만 공통분모 교집합이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전기통신하고는 좀 다른 것이 요게 이제 이게 실체를 전달하는 거죠. 전기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사 전달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편사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건 아니고요. 이 공기업은 진짜 공기업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제 이게 아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게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정부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부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를 다르게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기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런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공사 공단할 때 그 공기업하고는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정부 조직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부 조직의 일부로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그 산하에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일부로 되어 있지 절대 공기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의 성립시기가 된다 그랬는데요. 방문접수 서비스다 그러면은 뭐 직접 찾아가서 방문접수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문접수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 때 계약의 성립시기가 된다. 이건 맞는 얘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접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특히 이제 뭐 소포 우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배달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방문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영수증을 교부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이 있고 이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시점을 승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승낙이 언제 됐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영수증을 교부한 때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 영수증을 교부한 게 일종의 승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죠.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정사업본부장보다도 위에 누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또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요게 지금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실제로 또 이제 관여하고 실제로 뭐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된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것은 뭐 분명히 맞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직접 경영하고 경영의 주체가 이제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장이 나오는 것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임을 해가지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이 해당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그렇게 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편물에 접수 시 우편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을 아무거나 다 넣어서 위험천만한 것들까지 다 이게 날라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폭발성 물질, 화공품류, 발화성 물질, 유독성 물질, 강산류, 방사성 물질 뭐 이런 것들 나왔고요. 학교, 군대 등 관공서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독약 및 극약 이런 게 나왔습니다. 독극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음란한 문서, 도화 또는 그 밖에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지한 것. 이런 것들은 우편 물품으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 좀 독특한 게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요거 기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데 관공서 이름들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좀 이제 우편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럴 때는 또 이게 허용이 또 일부 예외적으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학교 군대 등이 관공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거라면 않았다면은 독극물은 당연히 우편금지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누가 보냈다는 것이 분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공익의 목적이 분명히 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우편금지 물품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이게 답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자우편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우편 서비스는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봐보면은요,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 봉함식 전자우편 서비스 중 소형 우편물은 안내문을 최대 8장까지 편지 형태로 인쇄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발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장이 아니고요. 이게 숫자로 이렇게 장난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편한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대목이 되는 건데 6장까지 편지 형태로 인쇄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발송한다. 이거를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낯설어지거든요. 굳이 이게 틀렸어? 아씨 문제를 이렇게 내 하면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6이나 8이나 좀 그 비슷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아주 생뚱맞은 숫자가 아니라 유사해 보이는 숫자를 이렇게 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하려면 이렇게 낯설게 만들어서 좀 익숙하게 해두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문제화 해봤습니다. 1번이 이제 답이 됐죠. 봉함식 전자우편 서비스 중 대형 우편물은 내용물을 최대 150장까지 A4용지에 인쇄해서 대응봉투에 넣어서 발송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봉합 전자우편 서비스의 추가 이용 수수료는 소형과 대형 구분 없이 흑백은 장당 30원, 칼라는 장당 180원. 이거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표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접착식 전자우편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도 흑백 단면 60원, 흑백 양면 80원, 칼라 단면 220원, 칼라 양면 370원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정리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 숫자들을 또 한번 기억해 두십사 이렇게 문제 안에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우편물의 배달에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배달을 할 때 특례들이 있습니다. 배달할 때 이러저러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요, 그죠? 이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좀 극복해 내야 되거든요. 이 변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일반 우편물은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 우편물은 1차 배달이 안 되면 대리 수령인에게 이제 배달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로 봐두시면 되고 특별 송달 보험 취급 등 수취인의 직접 수령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도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서 우편물을 거기다가 배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요게 이제 특별 송달 보험 취급 같이 직접 수령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수령하고 확인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다가 그냥 넣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었고요.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면은요, 서비스 기간 동안 표면에 구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이라 할지라도 뭐 전산처리 요즘엔 다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전한 주소지로 전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수취인이 배달 장소 변경을 신청했다. 이거는 꼭 뭐 이사를 갔다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기간 동안 그 주소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딴 데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배달 장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수취인이 지정한 수령지로 또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국제 우편의 종류별 접수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예, 국제 우편 종류별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보험 소포 우편물 취급 시 중량이 8kg 883g이다. 그럴 때 8,900g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100g 단위로 위로 이제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8,900g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소포 우편물 취급 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 여기가 이제 함정이 있네요. 보험소포네요. 보험소포. 예, 보험소포기 때문에 요건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9람 단위로 해야 되죠. 보험소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보통 소포다 그랬을 때는 100g 단위를 잘라서 위로 올리면 되지만, 그러지만은 이렇게 보험소포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19람 단위로 해서 절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옳게 이제 고쳐보면 8kg 883g이었다 그러면 8,890g.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8,890g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10g 단위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고요. 우편 자루 배달 인쇄물 M100 접수 시 요거 보면 이제 하나에 소포 우편물로 취급하며 우편 요금과 별도로 통관 회부 대행 수수료 4,000원을 징수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편 요금과 별도로 통관 회부 대행 수수료 4,000원 징수 이렇게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통관 절차에 대한 대행 수수료로 4,000원이 있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그 소포 우편물로 취급한다는 부분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소포 우편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통상 우편물로 이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틀렸어요. 이 통상 우편물로 되고 국제 우편이니까 이제 국제 통상 우편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 특급 우편은 내용품에 따라 서류형과 비서류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비서류는 세관 표지를 작성하고 서류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랬는데 세관 표지보다 세관 신고서가 좀 더 복잡한 것인데 비서류는요 서류보다 좀 어때요? 물건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걸 써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게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될 때 여기가 이제 서류고요. 여기가 이제 비서류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K-패킷의 발송일 안에는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한 명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런 이제 원칙이 있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15번입니다. 국제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방금 전에 이제 국제통상 우편물 언급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만은 자, 이제 국제통상 우편물. 우리나라는 국제통상 우편물을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해서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물이냐, 소포 우편물이냐, 뭐 K-패킷이냐, 한중 해상 특성이냐, 뭐 EMS 특급이냐, 뭐 이런 것들 뭐 또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EMS 같은 경우에도 서류냐, 비서류냐 이렇게도 나누고 뭐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을 이제 내용물을 근거로 해서 구분을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정부 발행 항공서관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지만 사제 항공서관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각장애인 우편물을 선편으로 접수할 때는 무료로 취급하고 항공등기로 접수할 때는 등기요금을 제한한 항공부가 요금이 무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게 거꾸로 돼 있네요. 이거는요 뭐 이제 항공부가 요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무료인데 항공을 이용했다 그러면 항공을 이용해서 빨리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유료로 취급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요금이 무료고 항공부가 요금에 이제 요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편자로 배달 인쇄물 또 M100이 나왔는데요. 인쇄물을 넣은 우편자로 하나의 우편물로 취급하는 것이고 제한무게는 10kg 이상 30kg까지다라고 하는 거 이 무게에 대한 부분도 추가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게 이제 국제통상우편물하고요. 나머지 우편물들 이렇게 구분하는 표가 딱 이제 내용으로 한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잘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찾아 복습하시고 끝까지 복습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구분이 내용물을 근거로 한다. 이게 취급 속도를 가지고 나누는 국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 국가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용물을 근거로 해서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자, 16번으로 가봅니다. 국제 우편의 행방조사 청구제도에 대한 설명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행방조사 청구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일단 행방조사 결과 우편관서에서 취급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판명이 됐다. 우편관서의 책임이 좀 생기겠네요. 그죠? 해당 우편물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송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실시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행방조사 청구 대상 우편물은 등기우편물, 소포우편물, 국제특급 우편물이 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행방조사 청구 기한이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4개월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6개월이잖아요. 4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데 요거를 이제 4개월로 해 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6개월이 맞아요. 6개월이 맞지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국제특급 우편물이다 그럴 때는 4개월이거든요. 행방조사 청구 기한은 원래 6개월인데 국제특급이었다 그럴 때는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이제 국제특급 우편물이었다 라고 하면 4개월 이렇게 돼서 마치 4개월이 통상적인 것처럼 여기 일반적인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이 3번이 됐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항공우편에 의한 행방조사 청구 시에 요금은 무료가 된다. 요 부분도 한번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행방조사 청구할 때 요금이 뭐 이제 항공우편으로 하면 무료가 되고 그 다음에 팩스를 이용한 팩스 이용과 관련된 요금 팩스 요금을 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요금도 나눠지는데 항공우편 요금 항공우편에 의한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로 취급을 하고 있다. 자, 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국제 소포 우편물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국제 소포 우편물의 운송장을 작성해서 소포 우편물 외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접수 담당자가 국제 소포 우편물의 운송장을 직접 작성해서 여기다가 붙인다 그랬는데 발송인이 운송장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이 항상 이런 거 작성할 때 앵간한 것들은 이 발송인이 하도록 합니다. 발송인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접수 담당자가 직접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요거는 운송장을 작성해서 외부에 잘 부착하는 것은 접수 담당자가 아니라 발송인이 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어요. 1번이 바로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되었습니다. 국제 소포 우편물의 운송장은요. 이제 5연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원래 6연식으로 나왔었다가 이제 5연식으로 바뀌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5연식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복사지가 없이 1면의 기록 내용이 5면까지 복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기표지에는 도착 국가명과 우편물의 중량, 그리고 요금, 접수 우체국명, 접수 일자 등을 접수 담당자가 명확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접수 담당자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운송장에 어떻게 돼요? 운송장에 이제 작성 자체를 발송인이니까 해가지고 외부에 부착하도록 했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운송장에 도착 국가명, 우편물의 중량, 요금, 접수 우체국 어디였다, 며칠 날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접수 담당자 한다는 거예요. 업무가 나눠져 있는 거죠. 기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장의 소포 우편물 중량과 요금은 고쳐 쓸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적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18번으로 갑니다. EMS 프리미엄의 부가 서비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이 뭐냐 그랬는데 고중량 특송 서비스는 이게 30kg 초과 70kg 이하의 고중량 우편물을 해외로 배송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 특송이란 말을 좀 빼야 되고요. 이 고중량 특송까지 말이 들어가면 70kg을 또 이제 넘어가는 그런 우편물이라고 봐야 되죠. 이 통까지 그렇게 해서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용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수출신고서 발급 대행은 접수 우편물의 수출 통관을 UPS에서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뭐 어떤가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수출 통관을 대행했다 그랬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통관 대행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출 통관을 UPS 대행했다 그러면
통관을 대행했기 때문에 통관 대행 서비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발송인 관세와 세금 부담의 부가요금은 2만 5천 원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요 액수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EMS 프리미엄 보험 취급 가입한 돈은 500만 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100만 원입니다. 5가 아니라 50,1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 5천만 원. 이거를 우리 교재에 보면 50,1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틀린 것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갑니다.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요게요 지금 보면 1번 국제우편의 접수우체국 발송 전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와 우편물 반환 청구 수수료는 무료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기준은 국제우편을 접수우체국에서 발송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발송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가로 해야 될 액션 같은 게 뭐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무료로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2번은 반환이 가능한 국제우편물은 등기, 소포, 보통 통상 등에 국제우편물이 해당이 되고 특급 우편은 해당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틀린 부분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이제 특급 우편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발송할 준비를 완료했거나 이미 발송한 경우에 반환 청구 시 청구서 접수 우체국은 이제 청구인이 해당 우편물의 발송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이 청구를 받아줘야 되고요. 외국으로 발송할 준비를 완료했거나 이미 발송했다 그럴 때 이제 반환 청구가 있으면 청구인에게 국제우편물 반환 및 주소 변경 정정 청구서를 배달국가 현지 문자와 로마 문자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배달국가 현지 문자가 좀 들어갔다는 점을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에는 로마 문자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로마 문자 활자체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조금 이제 변경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주소 같은 기재 내용, 이제 변경에 대해서 현지어로 기재가 되면 청구를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또 그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됐고요. 국제우편물 취급 우체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일단 1번 국제우편물을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고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즉 교환 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을 교환국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번은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선편우편물의 교환 업무 그리고 부산국제우체국은 항공우편물의 교환 업무를 담당한다 그랬는데 부산 하면은 항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항공이 아니고 항구. 예, 그래서 이거 거꾸로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현재 통관국은 부산국제우체국, 인천해상교환국 등 두 곳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통관국이다 그랬을 때는 세 군데가 다 됩니다.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나 부산국제우체국,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여기는요 통상국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통상국 업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인천해상교환우체국에 대해서도 통상국 업무까지 다 하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이 20문제를 모두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 까먹지 않게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기타 내용들도 이해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보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을 최대한 살려놓고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복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